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더불어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귀한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기도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도시의 제목은 오늘 봄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시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기도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졸업식, 조카의 결혼식, 미식축구의 4강전, 메이저리그의 개막, 온 교인이 모인 부활절 예배, 날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거대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 침묵이 나은 것은 외로움과 가정 내 폭력과 일자리 상실과 레스토랑과 바닷가와 거리에서 누렸던 일상생활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절망 가운데, 최소한 깊은 실망 가운데, 그러나 다르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기실 것을 압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에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시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로 또 구역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에 실린 기도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이 책은 작년 4월에 미국에서 출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6월 말에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시에서 미식축구 4강전, 메이저리그 개막, 그리고 부활절 예배 등에 대한 언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톰 라이트 교수님의 책과 함께 가장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해석을 한 책이고 그 내용도 깊고 은혜로워서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코로나의 상황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이 기도시가 참 제 마음에 더 강하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도 그리고 오늘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기도시의 배경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 예레미야의 본문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된 거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요 라면서 탄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끝없는 반역적인 하나님의 향한 불순종과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손을 드시죠. 그 징계의 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웃나라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채찍으로 드셔서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주홍빛과 같은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다 희게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호소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불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결과인 거죠. 여러분, 결국 그 결과로 인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황폐하게 바뀌었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주민도 없어요. 짐승도 없는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즐거운 소리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무슨 기뻐하는 소리가 있겠으며 또한 신랑 신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어떻게 그곳에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겠죠. 결혼식이 사라지고 심지어요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그 시대,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예레미야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와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또한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음이 사라진 민족의 모습을 보는 거죠. 기쁨이 사라진 민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결혼식이 사라져서 신랑 신부의 그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탄식의 소리만 강력하게 들려옵니다. 사람들끼리 모일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마치 죽음의 도시와 같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결혼식이 취소되고 연기가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치르더라도 예전처럼 마음껏 가서 기뻐하거나 축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인도 등 코로나 확산이 심한 나라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망자들이 급증하면서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감염의 우려로 인해서 먼저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이지를 못합니다. 사회적 모임들이 제한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은 다 금지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들 만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고 그리고 함께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뉴유럽 등에서는 우리보다 더하고 폐쇄된 장소들이 더 허다하죠. 여러분 우리 역시 새해 해돋이 명소들과 관광지 등이 모두 다 폐쇄가 되었어요.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폐업한 곳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실직하는 이들 역시 지금 늘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인 빈곤층과 그리고 빈곤한 국가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른만큼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죠. 특히 각급학교의 신입생들이나 졸업반인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얘들이 신입생이 아니에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학교를 가는 날보다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은 한 해였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노이즈도 제대로 못합니다. 입학식과 졸업식도 자유롭고 기뻐하지 못해요. 예년 같으면 학교에서 졸업식을 치르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축하하고 꽃다발을 주고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집에서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죠. 아마 올해도 입학식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 역사에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로마의 박해 때에는 지하무덤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 전쟁 때에는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는 얼마간 폐쇄되기도 하고 또한 미국, 유럽에서는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 이제 교회의 예배를 완전히 중단시켜버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지금 어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소수만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0인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우선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자유롭게 지금 교회를 오지 못해요.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만큼 그립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립고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고 싶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여러분 농어촌 교회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젊은 층이나 교회 도시의 경우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예배는 물론 성도들의 교제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물론 온라인으로 뭐 서로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만 얼굴을 맞대며 마음껏 웃으며 나누는 교제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영적인 태만 그리고 게으름에 빠지기 쉽고 영적인 정체나 침체 혹은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과 좀 어떤가요? 시대와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예레미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더욱더 심각했지만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은 예레미야 때와 같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거리에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신랑 신부의 행복한 울음소리, 웃음소리도 사라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부터의 목사님이 이런 안 좋은 얘기만 이렇게 계속해서 퍼붓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그쳤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땅의 황폐한 땅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결혼식이 사라진 이 땅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다시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회적 모임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일까요? 예레미야가 그냥 막연히 자기의 생각으로 기대감을 얘기한 것일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한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황폐하여 모든 것이 사라진 이 땅에 다시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이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소리로 인해 찬양을 하게 되어지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날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예레미야가 가진 이 희망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인자, 자비, 한결같은 사랑, 이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월터 그루그만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견고한 유대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견고한 유대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은 모기고다 하나님을 늘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모기고다서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기고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황폐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게 헤세드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했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헤세드예요. 견고한 유대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견고한 유대감 때문에 에레미야는 황폐한 가운데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에레미야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재앙이다, 이건 죽음이고 이건 절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무슨 미래가 있고 그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견고한 유대감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이 되어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갖게 되는 그런 바람 때문만도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영원하고 견고한 인자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막연한 희망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대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뚫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여러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보고 이건 재앙이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기에 조금만 인내하시면 우리들에게 다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요? 평안입니다.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희망 가운데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다시 노래를 하게 되고 다시 춤추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곧 춤추게 될 것입니다.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서로가 반갑게 만나 기뻐하며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조만간에 교회에 나와서 선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날이 곧 우리들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가운데서 그리고 그 견고한 유대감 안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을 뿌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품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견고한 사랑을 또한 세상에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도 증언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행동으로도 증언할 수 있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작년이 우리에게 여러분 참 힘들었지만 올해는 우리에게 여러분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 상황이 다 정리된 후에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과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 여러분 안에 먼저 희망이 샘솟듯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단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죠. 사실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역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산에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들을 섬겼으며 여름의 장마로 인해서 침수된 교회를 섬겼고 또한 교회의 간판이 어려워서 그 간판도 세워주었고 또한 다니엘 22기도회 21일 기도회를 통해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탈북자 자녀들 돕는 일을 또한 섬겼으며 선교 사역을 쉬지 않고 섬김으로 인해 감당했던 참으로 귀한 한 해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것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더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에 참 감사했던 그런 작년 한 해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이 그분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한 해를 마감한 거죠.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춤을 추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춤을 추는 진정한 교회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사랑의 나눔으로 세상에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우리를 다시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춤추는 교회, 춤추는 가정, 춤추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2021년도 표어가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으로 춤을 추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